네, 주시훈 선수와 최성원 선수의 64강전 경기 정말 치열합니다. 네, 정말 치열하고 정말 재밌는 경기예요. 아마 네. 보시는 분들은 다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결승전 같은 두 선수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세트스코어 2대2, 이제 승부는 승부치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 초구를 넘긴 모양새죠? 그렇죠.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초구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초구를 넘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시훈 선수가 초구를 넘긴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노란 공이 배치가 되어 있죠. 아, 이렇게 되면 최성원 선수가 과연 초구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4세트 때는 초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2세트에는 성공을 못 시켰고요. 50%의 확률. 자, 승부사 최성원 선수가 과연 초구를 어떻게 칠지. 최성원. 승부치기. 자, 초구 느낌 있나요? 자, 짰나요? 맞나요? 짰나요? 맞나요? 느낌 있나요? 아, 짧았어요. 짧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최성원.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초구를 넘긴 것까지는 참 잘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이 초구를 넘긴 경우가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최성원 선수는 너무 아깝게 빠졌네요. 최성원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공을 비껴치기 짧게로 갑니다. 이제 주시훈. 득점에 실패하더라도 디펜스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주시훈. 자, 여기서 키스가 빠지면. 키스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갑니다. 이게 빠지네요. 이 공이 안 맞습니다. 아, 좀 키스 빠졌을 때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저도요. 아, 그래도 수비는 잘 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훈 선수 전반적으로 플레이가 너무 좋았는데, 아, 이 공이 살짝 빠집니다. 아, 두 선수 정말 모두 아깝게 한 번의 공격을 모두 다 실패를 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최성원 선수가 뱅크샷을 노리는데 더블 쿠션 뱅크샷이에요. 최성원. 아, 아니군요. 걸어치기 형태인데.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비를 노리고 선택을 한 건데. 네. 자, 지금 수비가 좀 덜 된 느낌은 있어요. 와, 지금 입이 마르는 승부를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시훈 선수가 오늘 경기의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회전인데요. 떨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주시훈. 출발했습니다. 자, 이거 설마 또 코너로 가나요? 대회전 코너 쪽을 향하는데. 네. 와. 자, 그러면서 공이 열립니다. 자, 주시훈 선수가 여기서 실패를 했고 이제 공이 열렸어요. 네. 치열한 수비 싸움이 있었는데 이 공이 너무 또 코너로 가버리네요. 정확하게 코너로 꽂혔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주시훈.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 최성원 선수 이제 포지션보다는 무조건 1점으로 가야죠. 그렇죠. 지금 이 떨리는 상황에서는 1점 득점이 중요합니다. 최성원. 돌았습니다. 코너 쪽. 득점. 네, 득점 됐고요.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아요. 네. 자, 뒤돌려치기. 아, 일단은 부담되는 상황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네. 자, 다음 배치가 대회전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도 좀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최성원. 자, 깊게 들어갔고요. 한 번 더 돕니다. 자, 득점은. 오, 득점 만들어졌고요.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일목적구 컨트롤 상당히 잘해줬죠. 조금만 두께가 얇아지면 일목적구가 반대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승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앞쪽에서 왔다 갔다 거리게 만들어 놓고 잘 쳤고요. 자, 뒤돌려치기. 다시 한번 최성원. 자, 두툼한 두께로 내공의 각도. 이번에도 코너 쪽.
잘 들어갔습니다. 자, 승부치기 3점이면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엄청 크죠. 정말 부담감을 안고서 일단은 석점을 만들어낸 최성원 선수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옆 돌리기가 괜찮습니다. 충분히 두꺼운 두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옆 돌리기 이목적구 위치는 괜찮아요. 최성원. 자, 여기서 회전. 옆 돌리기. 네, 좋아요. 득점. 자, 진짜 큽니다. 4점이면 정말, 네. 정말 큰 상황이에요. 승부치기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감의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4점이면 진짜 큰 상황입니다. 아직 최성원 선수의 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수비를 생각해줘야죠. 자, 득점이 안 되더라도 수비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최성원. 자, 얇은 두께. 자, 이 공마저 득점됩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와, 이제 강동궁 선수도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와, 승부치기에서 장타로 연결하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비껴치기 짧게겠죠? 자, 비껴치기 짧게. 최성원. 이 공이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5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크죠. 자, 근데 다음 배치에서 원뱅크 넣어치기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하.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점수차가 많이 나더라도 쫓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자, 3뱅크로 갑니다. 원뱅크 넣어치기가 안 되는 상황인가 봐요. 네. 네, 노란 공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3뱅크로 가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조시훈 선수가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 이 공이 안 들어갑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서 최성원 선수가 승부치기 끝에 32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참 오늘 멋진 승부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선 졌지만 주시훈 선수의 경기력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아 정말 잘 쳤고 최성원 선수의 마지막 5점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늪당구, 오늘은 한 가지 별명이 더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별명이죠? 승부사. 아, 승부사. 원래 승부사 별명도 있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역시 승부사는 승부사네요. 그렇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32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아, 참 멋진 경기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64강 경기였지만 정말 결승전 같은 두 선수의 경기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세트 스코어는 2-2. 세트 스코어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치기 끝에 최성원 선수가 장타로 5점을 득점하면서 5-0으로 64강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